올해가 26년 차 됩니다. 같아요. 군대가 또 와서 교회를 갔는데 무대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찬양한다 그러죠. 그럴 때 이렇게 앞에서 나가서 율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사람만 보였어요. 뭐 이런 거겠죠. 저희는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처음 봤을 때 막 결혼할 것 같아 이런 건 아니고 아 되게 밝은 애다. 되게 봄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그냥 이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하면 이 사람하고 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쭉 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지. 특별하게 프로포즈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 되는 상대라고.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프로포즈를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는 갑자기 되게 비싼 엄청 호텔 쪽으로 불러가지고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오늘이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이구나 하고 가서 그냥 맛있는 밥을 먹고 이렇게 반지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 신혼집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거기도 완전 이벤트처럼 준비가 돼 있고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가 들어가면서 펑펑 울면서 근데 그때 그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제 기억에 우느라고 성시경이 두 사람 불러줬던 것 같은데 제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좋다. 좋아. 한국적이면서 이국적이야. 와, 근데 대박이다. 절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받아준다. 그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날이 되면 꽃을 사와요. 그 마음을 표현해준 거, 꽃이 아닌 다른 걸로 표현을 해줘도 충분히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 그걸로 딴 거 해주지. 남는 걸로 해주지.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건 좀 오버 아닌가? 끝까지 잘 하실 수도 없어요. 쓰러졌어. 특히 저희는 이게 사회 초년생일 때 결혼 준비를 해서 생활에 필요한 걸 준비하는 데 많이 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엄청 비싼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은 와 이거는 다시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했겠지만 정말 그 정도 재력이 있다면 정말 저는 남편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순재님이 재력이 있으시고 체력이 없으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그 결혼할 때 못했으니까 문혼식 때도 이렇게 좀 밋밋하게 지나갔거든요. 금혼식 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는 걸로 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아 되지도 않을 거 왜 덤비시지? 내일 저렇게 쓰러지실 거야. 그냥 전화해 주는 거 아니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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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차인데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거의 싸운 적이 없어서 연애를 6년을 했는데 결혼식 하던 날 저녁에 불러서 이제 오늘부터 존댓말을 하겠다고 했어요. 3살 차인데 존댓말을 해버리니까 존댓말을 싸우기 진짜 어렵잖아요. 당장 이번 달 조금 어떡할 거야? 뒤에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신혼부부들한테 그 추천할 만큼 괜찮은 옵션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는 있었겠지만 크게 소리 지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그냥 가벼운 말실수로 인해 생겨난 그런 사운드?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싸울 때 존댓말을 가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소에는 반말을 하다가 싸울 때 존댓말을 해요. 싸울 때 존댓말을. 누군가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말실수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너무 감정이 올라가면 말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걸 좀 서로 방지하려고 사실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긴 없어요. 제가 좀 화를 화가 많고 화 별로 아니, 없고 아니. 아무리 한쪽에서 난리를 쳐도요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불가능하잖아요.
대응이 있어줘야지 텐션이 올라가는데 맞아, 맞아. 그게 안 돼버리면 그게 무조건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뭐 이건 애시당초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없죠. 결혼은 나눔이다. 내 인생의 절반을 나눌 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지만 행복의 퍼센트가 훨씬 크니 자기 인생의 반쯤 나눠주는 건 어떨까 꼭 권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생각한 거 있니? 결혼은 배려다. 한 발자국만 양보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결혼은 원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덮어주면서 동그랗게 지내면 정말 재밌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그란 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상황 봐서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면 하고요. 청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저희가 딱 그 맞벌이입니다. 둘 다 피곤하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잘하는 분야를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리를 되게 잘했어요. 요리를 잘하면 저는 그때 뭐 빨래를 하고 있다거나 청소기 한 번 돌린다거나 융통성 있게 배려하면서 제가 많이 체력적으로 부족한 날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해주기도 하고 많이 또 여기가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더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앱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앱이 없는 친구 어떡하지? 뭐가 있을까?